뉴스타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탈북자 간첩으로 5명이 검거됐는데요. 이 중 유우성 씨는 이미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다른 여간첩 거짓말 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연 씨도 간첩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명 중에서 또 한 명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의 강압과 회유로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입니다. 지난 3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증거 조작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간첩이 구속됐다는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한 부서는 유우성 씨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였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브로커를 납치하려 시도했다는 것과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원의 정보망을 탐색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비전향 장기소의 가족과 접촉하고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구치소 생활 중에 체중이 무려 14kg이나 늘어서 유우성 사건이 조작으로 밝혀진 뒤 새로운 간첩 사건이 생겼다는 소식은 보수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합동신문센터의 식사와 생활이 좋아서 살이 14kg나 쪘다. 남한의 구치소 밥이 북한 명절 밥보다 좋다는 등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로 새로운 간첩 사건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민변 변호사들은 간첩 혐의자 홍 모 씨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조작된 혐의가 짙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변호인단이 홍 모 씨와 만나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홍 씨는 국정원이 절대 자신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데려와 주겠다고 약속해서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드님하고 딸 둘이 죽고 있다고요? 딸이 저 자금을 딱 끝난 다음에 네? 그 자금을 딱 데려다 주겠다. 이거 타고 된다. 데려다 준다고? 네. 북에 있는 가족? 네. 변경에 있는 것도 데려오는 게 우리 변경에서도 우리 사람 데려와서 왜 그 국민도 못 데려온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론에도 내지 않고 이렇게 잘했다, 이게 그랬다고 한다. 그래서 난 그건 자꾸 같이 믿어지고 그런데 언론에 나갔단 말이야, 신문에. 저번 주에. 홍 씨는 국정원 측이 돈도 주고 직업도 주며 생활을 보장한다고 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남에도 살아갈 수 있게 집도 주고 직업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뭐 돈 같은 것도 필요하십니다. 네? 다른 놈들은 돈 주기 전에 저렇게 짓지 말라고 이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 김정일이 그 뭐 촉한지 네? 그것도 우리 국정원에서 우리 돈 아껴서 그 사기 만들었는데 네? 그 김정일 촉한 무슨 기억한다고 나가다니까 이렇게 비트지에서 얻지만 그러니 국정원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일단 나는 이게 돈 딱 도와준다. 그러나 홍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에 출석한 국정원 조사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약속도 회유도 한 적이 없고 홍 씨 스스로 자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탈북 브로커인 유 모 씨가 2013년 북한에 있던 홍 씨에게 박 모 씨 모녀의 탈북을 부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와 두만강을 건너 탈북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박 씨 모녀를 데리고 먼 길을 이동했고 결국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습니다. 중국 땅에 닿은 홍 씨는 브로커 유 씨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지만 유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왜 오지 않았을까? 홍 씨는 당시 브로커 유 씨가 돈을 요구하자 박 씨의 가족이 거절해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한 브로커 유 씨는 박 씨 모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일행은 다른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유 씨는
탈북시키느라 돈이 들었다면서 비용을 계속 요구했고 박 씨 가족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브로커 유 씨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170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욕은 당연한 거고 뭐 그 요양사 일을 하고 있다니까 뭐 탈북해가지고 기저귀 치우는 그런 똥만 치는 일하려고 여기 왔느냐부터 하여튼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욕설까지 이어가지고 문자 오는 거를 제가 수십 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제 그 기가 이제 자기 담당 형사에게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벌금형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은 브로커 유 씨는 박 씨 어머니가 누구를 믿고 돈을 주느냐고 거절해서 탈북한 박 씨 모녀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유 씨는 홍 씨가 간첩이라고 국정원에 제보했습니다. 몇 차례나 만날 약속을 어기고 탈북자가 납치된 적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오라고 하는 등 홍 씨가 자신을 유인 납치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브로커 유 씨를 유인 납치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끝없는 반복 질문과 회유에 토의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과연 간첩일까요? 그가 만약 간첩이 아니라면 유우성 사건이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여전히 간첩 조작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변호인단과 검찰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고 9월 초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